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국공 제1순환 3회 복경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해당 문제는 시험에서 많이 나온 쟁점인데 아무래도 병합제기 등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느껴집니다. 좀 한번 꼼꼼히 한번 볼까요? 연결적인 소급표 인정 여부와 소급표 인정 여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쟁점이 된다. 그냥 문제된다 이렇게 쓰세요. 한 줄만 쓰기는 좀 그러면 조금만 더 써주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말 붙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위헌결정의 소급표 인정 여부, 여기서도 일반 사건의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지 여부, 또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취소사유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 조금 해서 두줄 정도 써주면 좋겠어요. 소급표 인정 여부, 헌재법 47조 2항에 따른 장래 원칙 뭐 이런 거쓸 필요 없습니다. 직접 써줘요. 여기다 직접 써주세요. 일반 사건에 대한 소급해 인정 여부, 헌재와 대법원을 써줬는데, 보통 우리 대법원을 먼저 이제 쓰는 걸로 많이 쓰죠. 판례 문구는요, 좀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판례 문구, 특히 키워드를 살려서 정확히 좀 적어주세요. 우리 TRS 쟁점 답안지에 있는 정도는, 적어도 그 정도는 좀 적어주세요. 쟁점 답안지에. 대법원 견해인데, 유언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미치고 다만 제기기관의 경우에서 불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견해는 한 두세 줄 정도 주는 게 좋겠죠. 자, 대법원의 일반 사건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법적 정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즉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해지는 불가정의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급표를 제한합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원칙적으로 일반 사건에 관해서 소급표 인정, 예외적으로 소급표 부정, 즉 제한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채점자가 코멘트를 다루는 거 보니까 불가정의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제한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채점자는 이렇게 본 거죠. 불가정의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소급표 제한이라고 본다면, 불가정의 발생하면 원칙은 소급표가 계속 인정되는 건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외라는 건 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의미인데, 예외를 앞에 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예외가 중간쯤 들어가니까 이게 해석이 좀 이상해졌나 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특히 재소경영 도구가 돼서 불가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표가 제한된다 이런 말인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를 쓴 건데 불가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제한된다 이래버리면 그럼 불가정이 발생해도 원칙은 소급표가 인정되는 건가? 좀 착각이 들수 있다는 건데 이건 국어 해석의 문제네요. 좀 자세히 써주면 좋겠습니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이게 중요 쟁점이죠 사실. 물론 배점이 너무 높다면 무효사유, 취소사유 구별 기준에 관한 뭐 학설 논의도 써도 되는데요. 문제점을 생략하든지 쓰려면 한두 줄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점의 어떤 실익 같은 경우는 검토에다 실익으로 집어넣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헌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뭐 정확히 적어주세요.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하자는 중대하나 위헌 여부는 권한 있는 기관인 법률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명령에 관해서는 대법원이죠. 각급 법원인데 이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위헌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일반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잘 썼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좀더 풍부하게 적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헌재 견해까지 썼어요. 헌재 견해에 따라서 법적 정의를 위해서 사실 실전에서는 꼭 써야 될건 아닌데 그래도 헌재 견해에 써주는 게 여기서는 특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재소견인 도가 된 사안이지만 조서의 정의와 형평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끌고 내려갈 수 있죠. 헌재 견해까지 썼습니다. 사안은 처벌 당연으로 볼 만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으로 판단돼 좋습니다.
잘 썼어요. 다음. 대들받기 위한 소송. 이건 참 많이 나온 질문 형태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취소 소송, 그리고 이제 병합의 문제입니다. 자, 뭘 먼저 쓸 것이냐. 뭐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사실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면 부당이득이 맞습니다만, 소송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보면 취소송 중심주의에 따라서 취소송을 먼저 쓰고, 그리고 관련 청구로서 주된 취소송에 관련 청구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논의할 때는 취소소송을 먼저 써야 주된 청구에 관련 청구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갈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 순서는 취소소송, 부당이득, 병합,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됩니다. 물론,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으로 본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행 청구니까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어서 뭐 얘를 먼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행정법상 권리구제 수단이 되려면 병합을 끼든지 아니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공권으로 봐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삼든지,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보더라도요, 공정력과 상결 문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면 당사자 소송의 수소 법원은 공정력을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다음.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이 문제된다. 쟁점의 정리가 너무 적어요. 심플해서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조금 구체화시켜주는 게 어떨까? 물론 배점이 높진 않지만, 인상 점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쟁점에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으로서 압류 처분이 적법한지, 뭐, 조금만 더 적어주세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이라고만 쓰면 좀 논란이 될수 있어요. 보세요. 조세법령이 있죠. 조세법령에 따라서 조세부가처분, 과세처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위헌결정이 있죠. 그러고 나서 과세처분에 대한 압류처분, 즉 강제징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압류처분의 근거 법령은 국세징수법에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압류처분은 아니에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쓸 때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거 좀 주의해 주세요. 왜냐면 실제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소수의견에 보면 조세법령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이 나왔지만 압류처분의 근거법령인 국세징수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헌 결정이 없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용어를 정확히 써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관련해서 학설 판례. 여기는 타시험에도 10점 배점으로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전합 다수 소수 의견을 다 적어주면 아무래도 더 좋아 보이겠죠. 자, 이용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소급표 인정 여부, 문화시설 용지 부담금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뭐한세줄 정도 좋네요. 오, 글씨가 꽉차 보이네요. 이용 결정의 소급표, 이하 이 사건 처분 특례법.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의의를 써주는데 이렇게 일반론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에 뭐가 생긴다? 공백이 생긴다?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막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처음에는 정형적인 틀을 좀 있게 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고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답안지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처분 당시에는 아직 위헌 판단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조세법령에 근거해서 이 특례법에 근거해서 당의 금전부과처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위헌 판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처분 당시에는 아직 위헌인지 몰라요. 그래서 명백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위헌 결정의 소표가 미치면 처분 당시에도 위헌인 것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의 소표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의미, 문제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차라리. 보통 문합한 건 판례, 학설 판례 검토가 되면 얘기가 보통 문제점이잖아요. 의의를 적고 싶으면 의미, 문제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학설은 아직 암기 안 돼서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판례. 헌재보다는 우리는 대법원 견해를 좀 우선시해야 돼요. 헌재로 가면 헌법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법 학자들은 대법원 견해를 우선시합니다. 검토 및 소결.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좋아요. 특례법 유형 결정은 사전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뭐 이런 표현은 아직 정확하게 적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유연성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 뭐좀 주의를 요합니다. 나름대로 이해도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교과서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야 돼요. 유형 결정에 관련해서 교과서에 써 있는 표현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재정 당체 존재 유연성 확인을 또한 뭐 나름대로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이제 논문 과목이에요. 이렇게 쓰면 스타일이 우리는 철저하게 조문 판례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학설 쓰고 판례. 판례는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판례도 판례 문구를 키워드를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기본적인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이해도를 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정형적인 틀을 익혀놔야 돼요. 처분의 근거밖에 유형 결정이 내려졌으면 하자가 중대하고 뭐 정확한 표현은 유언인 법령의 근간 처분은 그 하자는 중대하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유형 결정 이전에는 그 유언 여부가 일반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일순환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치송 중심주의에서 예를 먼저 써도 되고 부당이득을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부당이득, 병합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처분의 집행유예 아직 뭐 암기가 안돼 있는 부분인데 다 시험에 출제됐던 쟁점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이렇게 까맣죠? 연결체 소표 인정 여부. 헌재법 조문근거 꼭 들어줘야 돼요. 47조 2항. 그리고 47조 2항에서 원칙 장래였지만 예외적으로 소표가 인정되는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해 사건 이외에 위헌 결정 이외에 최소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문제된다. 대법원 견해, 헌재 견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다 썼네요. 대법원 일반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표는 인정하나 처분의 불가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표가 제한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소표는 인정하지만 불가정이 발생하면 법적 안정성 요청이 훨씬 더큰 경우에는 소거표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제소기인 토가된 불가정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장래였지만 법적 정의와 형평에 따른 법적 정의 요청이 훨씬 더클 때는 소거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화면에 제대로 보일까 모르겠네. 여러분 그 자료를 꺼내놓고 보세요. 염령 법령의 근간 처분의 효력 문제점 뭐 구별 기준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유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목차를 구체화시킨 것도 좋네요. 합판이 있으면 나중에 합판까지 써주세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니까 보통 중요 쟁점은 10점, 7.5점이에요. 최소한 반절은 써야 되고 한 7점 배점으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중요 쟁점에 관해서 좀더 자세히 학설 판례까지 다 적어주고 논의 실익이라든가 검토 및 소개 이런 부분도 풍부하게 적어주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돌려받기 위한 소송으로 부당이득을 여기는 먼저 썼네요. 그러면 소송 요건 불안 판단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여기는 곧바로 불안 판단으로 넘어갔어요. 즉, 뭐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소송 요건에서는 소송 형태와 관련해서 또는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공권인지 사건인지 사실은 소송법상 권리구제 수단이면 공권으로 봐서 공당사,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으로 가면 민사인데 민사소송으로 가면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 수단은 아닐 수 있죠. 물론 나중에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송 병합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송이 문제될 수 있고 이송 또는 병합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검토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본안 판단 관해서 위법성 심리와 관련해서 취소서니까 효력 부여에 관하냐
지금은 팔레이조로 썼지만 뭐 어차피 학설은 언급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소송 요건에 관한 내용이 좀 빠졌는데 소송 요건은 간단히 적어줘도 돼요. 그리고 효력 부인과 관련해서 공정력과 또는 구속요건적 효력에 의의 정도는 어딘가 써줘야 돼요. 의의를 안 써주려면 직접 사안포섭을 하세요. 뭐라고요? 당해 부가처분 같은 경우는 금전부가처분으로서 급부하명이다. 하명이니까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그런데 위헌법률의 근간처분의 효력으로서 취소사유이다.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 내지는 타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즉, 타 국가기관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속요건으로서 구속하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있다. 어딘가에는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안은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으로서 성결 문제가 중요한 쟁점인데 공정력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잡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써주는데 좀 집중을 좀 해주십니다. 뭐쓸게 너무 많긴 하지만 국가배상은요. 물론 여기서는 써도 되는데 실전에서는 쓰지 마세요. 실전에서는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 관련해서 국가배상은 되돌려받는 소송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본론에 써도 상관없지만 손해배상은 손해만큼 전부시키는 거에서 결과적으로 되돌려받는 효과는 발생하지만 직접적으로 이행청구 소송은 아닙니다. 되돌려받는 소송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빼고 오히려 공정력 내용이 좀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신림동에 있는 자료들은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나오면 국가배상까지 다 검토하는데 실제로 교수님들이 신림동에 와서 답안지 평석 같은 거 하실 때는 보면은 국가배상까지 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적지는 말라고 얘기했어요. 취소소송,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써주고 이제 병합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양자를 병합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판례에 의하면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취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관련 청구도 부적법 각하된다는 것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병합의 요건에 보면은 주된 청구와 관련 청구 자체가 각각 다 적법한 소재기여야 돼요. 그런데 취소송이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만약에 적법한 소재기가 아니면 병합의 요건을 못 갖춘 게 됩니다. 그래서 병합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된 청구가 부적법 각하되면 관련 청구도 부적법 각하됩니다. 나머지 집행력 관련해서는 다설 판례 위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온 주제니까 제대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정력과 성결 문제예요. 따라서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의 효력에 관해서 구별 기준까지는 뭐쓸 필요는 없겠지만 실익이 없으니까 의의 정도는 정확히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행정행위여야죠. 따라서 금전부가처분이 급부하명령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고 그리고 위헌법률의 근간처분의 효력으로서 취소사유고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구속요건적 효력과 관련해서 민사법원이 본안 심리에서 선결적으로 당해 처분의 효력 부인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